환영하십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세연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은 첫사랑 선배 정우 역할을 맡은 옹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런 얘기를 본인이 하기 싫은 스크린 첫 도전기입니다. 감독님, 심쿵 유발입니다. 정우는 세연의 첫사랑이자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고 있는 18살 소년이고요.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소년답게 굉장히 목포 출신인데도 서울말을 완벽하게 구사를 합니다. 꿈을 위해서.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다정다감한 성격에 항상 웃는 웃상이라서 굉장히 인기도 많고요. 누구나 꿈꾸는 그런 첫사랑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첫사랑이에요. 예, 웃상이에요, 여러분. 웃는 상. 예, 한번 앞을 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예. 아, 웅성호 씨. 이제 국민 첫사랑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스크린 첫 도전입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떨리고요. 우선 같이 제가 이 영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영광이었고 또 춤과 노래가 있는 뮤지컬 장르를 도전한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유빈아 선배님, 염정아 선배님과 함께 한 스크린에 나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떨리고 너무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수상소감을. 그렇죠. 미리 듣는 수상소감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옹성호 씨. 아, 지금 여기가 막 너무 뛰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자, 옹성호 씨. 예, 그 스크린 첫 도전기 직접 스크린을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옹성호 씨도 살짝 기대를 지금 하는 눈치인데요. 이런데 나야나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 옹성호 씨의 띵곡 뭡니까? 저도 사실 뜨거운 안녕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연극을 했을 때 엔딩곡으로 커튼콜곡으로 나왔던 노래여서 되게 제가 좋아했던 곡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염정아 씨가 들어오시나요? 한번 볼까요? 제 파트가 따로 정해졌어요. 내 파트 아니고서는 못 부른다. 자, 한번 볼까요? 옹성호 씨 들어갑니다. 옹성호 씨는 춤과 함께 해야죠. 춤과 함께 가나요? 뜨거운 안녕이요. 저는 뭘 모르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옹성호 씨 노래에 류승룡 씨 춤 갑니까? 좋아요. 콜라보 한번 가봅시다. 두 분은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 6, 7, 8. 소중했던 내 사람아 이제 난요 찬란하게 반짝이던 눈동자여 한번 더 떠나했던 네, 개인적으로 더 듣고 싶어서요. 예. 아, 너무 좋네요. 옹성호 씨 캐스팅 잡아드릴까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말없이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옹성호 씨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되어간다 막 이런 뿌듯한 느낌 있잖아요. 우선 상대 배우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해나가면서 같이 도전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워나가며 호흡하는 그 느낌이 되게 설레고 두근거리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내가 춤 노래를 이걸 위해서 해왔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뿌듯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네. 이렇게 생애 첫 영화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긴장도 많이 했는데요. 인생은 아름다워 보시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또 추억하시고 따뜻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